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 전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척정신이 시즌2 막차를 타고 골드슈처로 막차를 타고 슈퍼리그에 진출을 했는데요. 구척정신이 시즌2에 보여준 패턴이 약간 강약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보여줬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이 팀이 슈퍼리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죠. 예, 구척장신이 시즌2에서 보여준 축구력은 약강 강약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락세예요. 요거 하나하나씩 투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즌2에서의 득점과 실점입니다. 요 표는 6개 팀 모두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보세요. 보시면 일단 파란색 막대 그래프 득점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실선은 실점이에요. 오렌지색 실선은 실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선은 득점의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오렌지색 점선은 실점 추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단 득점력이 갈수록 크게 하향하는 추세예요. 예, 자체 거는 득점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그래프에서는 예, 득점력이 갈수록 하향하는 추세예요. 크게. 근데 워낙에 득점 자체가 시즌2에서 가면 갈수록 좀 골이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경기에서 단 1점도 못낸 팀이에요. 구척장신이. 그거 보시면 일단 처음 두 번의 다득점의 승리가 뭐냐면 그 경기 상대가 와일드카드 없었던 신생팀이었어요. 원더우먼과 아나콘다. 아, 그 당시에 와일드카드도 없었고 경험이 일천했던 두 팀이었습니다. 원더우먼과 아나콘다. 이 두 팀, 당시 약했던 이두팀 상대로 6점 내고 4점 내고 이랬던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사실상 슈퍼리그에 올라온 팀입니다. 그리고 기존 두팀 상대로, 개벤져스와 액션이스타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했고요. 그리고 패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게임 연속 액션이스타, 탑걸 두 상대로 무득점을 했어요. 득점이 없었어요. 이때 득점은 뭐였었냐면 상대 팀 자체 골이었습니다. 상대팀 자체 골로 득점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얻은 득점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탑골 상대로도 무득점. 예, 그리고 자체 골로 승리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는 탑골이 수비력이 그렇게까지 강한 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팀 상대로 고전했고 득점도 못했습니다. 바다 선수의 백헤딩으로 자체 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자책골 두골 최대 수혜팀입니다. 액션이스타의 이예정 이 경기 때 그리고 탑골의 바다 이렇게 최대 수혜팀입니다. 예, 그리고 수비도 강팀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송소희의 해트트릭 허용을 했어요. 이때 첫 번째 경기에서 잠실점이 송소희 해트트릭 허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척장진이 차수민이 있어서 수비력이 강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까지 강한 팀이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래도 개벤져스에는 이득점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벤져스가 김혜선, 김승혜, 조희련 라인이 있어서 강팀인 것 같지만 실점 많이 하는 팀이에요. 우리 생각에 과 실제 나오는 수치는 다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시즌2의 최다 득점팀 맞습니다. 14득점을 하면서 최다 득점팀이지만 주로 약팀의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린 두 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린이 골킥으로 두골 넣은 게 이론 기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책골 최다 수혜팀이라고 그랬죠. 두 골을 갖다가 자책골로 얻어서 어쨌든 최다 득점팀이다. 여기 아이린 두 골도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운이 따른 거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구척 장신이 액션스타 다음으로 실점을 적게 한 팀입니다. 그건 맞아요. 실점 적게 한팀 맞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그런데 이제 세트피스에 좀 많이 약하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벤져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개벤져스가 9실점을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했죠. 아나콘다의 자책골을 빼면 같은 팀이에요, 사실상. 예,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 이팀 상대로 두골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좀 전에 보였던 득점, 팀별 득점 유형, 그리고 이게 팀별 실점 유형인데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락세 팀인데 감독과 선수단이 그대로예요. 구척장신은. 그래서 약강 강약 축구력이 슈퍼리그에서 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포메이션이 너무 뻔해요. 지금 원탑, 보통 원톱으로 이연이 내세우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송해나 김진경 내세우고, 그리고 최후방 수비수로 차수민 이렇게 내보내서 1-2-1 포메이션. 너무나 뻔해요. 이 포메이션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해요. 아주 큰 변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현희가 득점 슬럼프에 빠졌어요. 처음 세 경기에 매 경기 2득점 하면서 다득점. 그래서 득점왕이 유력했는데, 득점에 가장 유력했는데,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득점을 못했어요. 그래서 총 12골 득점을 했어요. 자책골 빼고 12득점을 했는데, 혼자 6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린 두골 빼면, 4득점, 이제 다른 선수들이 4득점 했어요. 뭐 적은 득점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현이 일변도에서는 좀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공격력이 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차서린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차서린 선수가 연습 경기 FC 루머인가요? 제가 그것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다고 하잖아요. 차서린 선수가 FC 루머라는 팀하고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대요. 그러니까 차서린 활용도도 좀 높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높이가 가장 높은 팀이에요. 제공권. 가장 높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예정 헤더슛 기가 막히게 넣잖아요. 이번에 올스타전에서도 헤더슛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공권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왜 백지훈 감독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공권 활용하는 방안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약간 강약 축구력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진경 선수도 올스타전 때 잘하더만 그때 그 올스타전처럼 활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시즌2가 끝났나입니다. 선수들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표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팀별 득실점 추이 하고요. 여긴 팀별 득실점 유형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